여러분이 먹을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서치해지는 뭐뭐 같은 이니까 피자, 햄버거 또는 프라이드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drink? 무엇을 마시니? 그것과 함께 무엇을 마시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탄산음료를 마신다, 먹는다. 여러분이 영화관을 갈 때 또는 여러분이 그냥 무언가를 원할 때 리프레싱 형용사 상쾌한 무언가 무슨 무슨 thing, something, anything,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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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무슨 무슨 원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여기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리프레싱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야. 상쾌한 무언가를 원할 때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갈증을 탄산음료는 종종 첫 번째 선택이다.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 소다는 탄산음료는 그리고 여기 컴마 컴마 보면은 여기 PP가 나와 있잖아. 계속적 문법이야. Which is 명사 다음에 PP면 중간대 비동사 생략이라고 했고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주격관계 대명사면은 탄산음료 그리고 그것은 또한 불려지는데 소프트 드링크로 불려지는데 단 음료수이다. 탄산가스를 가진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은 좋아한다. 탄산음료를 매년 미국 사람들은 소비한다. 탄산음료의 170리터를 한 사람 당 펄 뭐뭐 당이야.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여기 앞에 똑같아. 근데 반복되니까 생략을 해준 거야. 영국 사람들은 소비한다. 한 사람당 탄산음료의 100리터를 모든 나이의 그룹에서 10대들은 마신다. 가장 많은 소다 탄산음료를 마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한다. 소다가 좋지 않다. 그들의 건강에 due to 뭐뭐 때문에 그 ingredient 재료 성분 때문에 그리고 뭐뭐 때문에 due to는 owing to, because of, thanks to랑 똑같다. What's in a soda? 탄산음료에 무엇이 들었을까? 어떤 재료들이 정말로 좋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첫 번째 설탕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탄산음료가 are loaded with는 be filled with랑 똑같아. 똑같은 거 또 있지? 그러면은 be full of랑 똑같지. be 이거 a 아니다. 잘못 썼어. u예요. be full of, be filled with랑 똑같아요. 탄산음료는 가득 차 있다. 많은 설탕이 설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large amount는 a large amount로 바꿔 쓸 수 있고 어쨌든 이거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쓰는 거다. 전형적인 250ml 캔 탄산음료에 250ml 캔은 포함합니다. 설탕에 30g을 WHO 동격이야 동격. 세계 보건기구인 WHO는 recommend 주장하다. 자 여기서 보면은 recommend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동사가 오면 대절에 주어 다음에 여기 should가 생략이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가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리고 당위성이 있을 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을 때 세계 보건기구는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consume 소비를 해야 한다고 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설탕에 25g보다 덜 소비해야 한다고 하루에.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마시면 하나의 작은 캔을 소다 탄산음료 한 캔 마시면 여러분의 매일의 설탕 인테이크 섭취는 이미 초과한 거다. 권장된 양을 what is worse 설상가상으로 더 안 좋게 사람들은 보통 don't stop 멈추지 않아요. 탄산음료 한 캔으로 멈추지 않아 더 마셔 이 말이지. 추가의 설탕을 섭취하는 것은 마시는 것은 의미합니다. 추가하는 것을 불필요한 칼로리를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이것이 뭐야? 추가로 설탕 더 먹는 거 이끌 수 있다. 오베스티 비만 그리고 다른 건강 문제들을 서치해지 몸 같은 심장병이나 당뇨병 같은 심지어 다이어트 소다, 제로 소다가 제로 콜라 같은 거 있잖아.
심지어 다이어트 탄산음료도 안전하지가 않다. 다이어트 탄산음료들은 replace A with B야 A를 B로 대체한다. 설탕을 인공감미료로 대체한다. 인공감미료는 제공한다. 단, 그리고 설탕의 맛을 더 적은 칼로리로 fuel은 더 적은 그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는 거고 이것은 sim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들리다. 그래서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라서 좋은 것처럼 들릴지도 몰라, 이것은.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최근 연구에 according to 따르면 인공적으로 단맛을 내는 것은 인공 감미로들은 사역동사 만든 여러분이 원하게 합니다. 더단 음식을 원하게 합니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얻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무게를 살찔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keep ing 동명사 관용 표현 계속 뭐뭐하다. 만약 여러분이 다이어트 소다를 계속 마시면 in addition 게다가 인공 감미료들은 be known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명사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그래서 인공 감미료들은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통, 정서 장애, 그리고 수면 장애들을. 두 번째, 산이야, 산. 대부분의 소다는 포함합니다. 여러 종류의 몇몇 유형의 산들을, 대부분의 탄산음료는 몇몇 종류의 산들을 포함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화학 물질입니다. 신맛이 나는, 톡 쏘는 맛을 가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이거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접속사 안 지워줬어. 지워줘도 되고, 안 지워줘도 되고. 이거잖아. 원래 when it is added 수동태란 말이야. 지우고. 이거 빙이잖아. 빙 생략 가능하지. 그럼 이것만 남지? adding 오면 안 된다 이거지. 산이 물에 추가되면 산은 생산합니다. 톡 쏘는 맛을. 산은 또한 지연시킵니다. 박테리아의 성장을. 박테리아가 모자라게 해. 계속적 용법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확장시킵니다. 그 생산품의 유통기한을 확장시킵니다. 하지만 산은 간섭하다, 방해한다, 위드랑 짝꿍이야. 항상 같이 써요. 산은 방해합니다. 신체의 능력을 흡수하는, 칼슘을 흡수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투부정사 형사중법이었어. 그리고 곧뼈 소프트 부드럽게 하는 거, 골연화증이라고 해. 뭐 생각하는 뼈를 부드럽게 하는 것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한 산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산은 interfered with랑 짝꿍이야. 같이 써요. interact 상호작용합니다. 위산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분사구문 늦추면서 소화를, 그리고 분사구문 막으면서 영양분 흡수를. Furthermore, 게다가 그것은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빨, 치아 에나멜이 뭐냐면 여기 모를까 여기 동격 딱딱한 물질인 주격관계대명사, 여러분의 이빨을 보호하는 딱딱한 물질인 투스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마시면 탄산음료를 규칙적으로 마시면 여러분의 이빨은 썩는다. 더 쉽게 썩는다. 본문 4. 그 다음 카페인. 여러분이 들으면 카페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most likely 아마 생각할 거야, 커피를. 하지만 몇몇 탄산음료들은 특히 콜라나 칼보네이트 하면은 탄산이 들어간 에너지 드링크 같은 이 몇몇의 탄산음료는 또한 포함합니다. 카페인을 포함합니다. 카페인은 여러분이 느끼게 합니다. 사역동사 깨어있느냐, 더 깨어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여기 feel, 감각동사잖아. 이 형식으로 보면 형용사 와야 되지, 부사 오면 안 돼. 하지만 그것은 bring about은 cause랑 똑같아. 야기할지도 몰라.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콜라의 한 캔은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 안 미칠지도 몰라. 여러분에게 많이 많이 영향을 안 미칠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소비를 하면 콜라를 규칙적으로 소비를 하면 콜라들이지 콜라들은 여러분이 느끼게 할 수 있다. 더 긴장됨을. 그리고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자, 그리고 keep 목적어 from ing. 저번에도 했었지만 목적어가 ing 못하게 하다. keep 대신에 요거 써도 돼. 어쨌든 여러분이 자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잘 밤에. 그 다음 인공색소와 인공향료. 탄산음료 회사들은 끌어들입니다. 소비자들을 by ing 뭐뭐 함으로써니까 추가함으로써 밝은 색상을 그리고 단 향료를 그 회사의 제품에 대부분의 이런 색상과 향료는 하지만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인공적인 것이다 라는 거지. 맞는 거. 그것들은 그런 이거 말하는 거지. 이것들은 인공 화학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 색깔 노란색 넘버 6은 계속적 용법 which is 생략이지. 그리고 그것은 사용되어지는데 몇몇 파인애플 주스에 사용되어지는데 추가합니다. nothing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 이거지. 맛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맛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아무 맛도 안 나는 거다. 그것은 그냥 거기 있을 뿐이야. 부사 목적 만들기 위해 그 음료수를 예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또한 인공향료는 주는 그 음료수한테 파인애플 맛을 주는 인공향료는 진짜 파인애플 주스가 아니다. 전혀. 연구는 보여져 왔습니다. 과도한 섭취,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의 과도한 섭취, 소비는 만들 수 있다. 문제를 신장질환이나 ADHD 같은.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간접임음은 명사적 역할. 어떻게 설탕, 산, 카페인, 그리고 인공화학물질,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좋지 않은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지 여러분은 볼 수 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제 might understand, 이해할지도 몰라. 여러분이 그만둬야 stop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stop 다음에 동명사는 하는 것을 멈추다. 그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라는 것을 이해할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에 탄산음료를 altogether 완전히 한 번에 끊는 것이 너무 어렵게 들린다면 cut down, 줄여라. gradually, 서서히,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replace A with B 또 나왔지. A를 B로 대체하다. 예를 들어서 대체해라. 하나의 규칙적인 탄산음료나 하나의 다이어트 탄산음료 하루에 이렇게 한 캔씩 먹는 거를 또 다른 건강 음료수로 바꿔라. 대체해라. Of course, 물론 최고의 선택은 물이 될 거다. 물은 칼로리도 없고 산도 없고 카페인도 없고 어떤 종류의 화학물질도 없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원한다면 무언가를 형사중법 추가할 무언가를 뭘 추가한다? 맛의 증가를 추가할 무언가를 원한다면 넣어라. 너무 밋밋해 이러면은 넣어라. 레몬 한 조각을 물에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can break 줄일 수 없다면 끊을 수 없다면 여러분의 탄산음료 마시는 습관을 can break 깰 수 없다면 짧은 기간에 깰 수 없으면 돈 비 여기서 보면은 비동사 hold on 사람 하면 너무 심하게 대하다. 몸을 엄격하게 대하다. 너무 여러분 스스로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마. 너무 자책하지 마. 이런 뜻이지. once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여러분이 시작하면 줄이기는 것을 시작을 하면 여러분은 향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요거까지 적어줘. 본문 5의 주제 말하는 거야. 탄산음료 마시는 것을 그만두기 어려우면 조금씩 노력해라 라는 게 본문 5의 주제. 사람들이 탄산음료의 양을 제한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목적.